거야? 또 어떤 대화를 해야지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 80? 설렘 20? 약간 이런 정도의 비율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좀 친근하고 자유롭고 은혜로 그인해서 뭘 할까? 뭘 하면 또 재밌게 같이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이 같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같아요. 1년 만에 우리는 같이가 됐습니다. 윗 이렇게 제가 들어있는 저만 바라보겠다는 해바라기 쿠키 선물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또 은혜로운 여러분들과 함께 탑3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사랑해주셨던 3위! 커피 프린스 13년 만에 재회! 그 컨텐츠가 한 50만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여름이었고 저희가 이제 커피프린스 제외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었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억해주시고 여름만 되면 약간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위! 블랙핑크 댄스 커버! 113화예요. 거의 와 이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저는 그거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가지고 찍었는데 정말 거의 하루 만에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뭐 블랙핑크에 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오래간만에 춤추는 저의 모습을 또 많이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서 자주 올려주세요 하지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주 올려보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네 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재밌었습니다. 1위는 은혜의 아침 루틴 데일리 퀵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기준으로 거의 200만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해 주실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쁜 아침에 그냥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날 사실 제가 하루에 어떤 브이로그를 찍으려다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메이크업으로 시작했고 머리도 막 감고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메이크업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하다 이렇게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 나의 어떤 뷰티? 어떤 습관? 일상적인 것들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또 저한테는 좀 팁?
정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자주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컨텐츠. 방송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은혜 로그인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담는 편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좀 소중하고, 그래서 다 내 자식 같은 손가락들입니다. 댓글 한번 그냥 짧게 짧게 읽어볼게요. 오늘을 기념으로. 이분 궁에서 아직 못 빠져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줌마 순대 간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붙이기 전고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닉네임을 해주셨어요. 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슈퍼하게 나리. 아, 광고 선정하는 기준도 매우 본인 스타일이 드러나 더 진정성 있고 구매 욕구가 세미소사. 광고 업체도 이렇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어 홍보해주시니 매우 흡족할 듯. 들으셨죠? 광고주님들. 맞아요. 많은 외국 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대로군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의 브이로그를 기대하고 있대요. 우리를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줘서 고맙대요.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우주님께서 언니 저 지금 커피 프린스 정주행하다 왔어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그 세계가 그리워져 다시 보게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거 늘 떠올릴 수 있는 여름의 기억 속에 은찬이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우진님 감사합니다. 냥냥님. 냥냥? 냥냥. 왜 냥냥인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댓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한 팁 공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섬세하고 진심 느껴지네요. 이제까지 본 데일리 메이크업 중에 제일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좀 손이 좀 둔하고 메이크업 잘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따라해 보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 주변에도 계셔가지고 똥손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많아서.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전 좋더라고요, 기분이. 읽어주세요. 홍다영님 댓글. 어디? 못 읽겠어요. 자, 홍다영님 댓글. 언니는 베이비 로션만 바르고 다녀오셔도 마녀서. 어? 너가 그런 반응이 제일 좋아. 다시 읽어줄게. 언니는 베이비 로션만 바르고 다녀도 완성. 왜? 내가 안 읽었잖아. 나도 민망해. 이러고 너무 감사한데 민망해. 왜 이거 읽으라고 했어요? 왜? 이것도 못 읽겠다. 와, 칭찬은 못 읽겠다. 깜찍한 고냠니. 고냠니. 춤 잘 추시네요 해주시고 점창시에서 언니 춤추는 거 보는데 순간 블핑 다섯 번째 멤버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영광이네요. 너무 칭찬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컨텐츠. 와, 맞아. 이런 게 조금 의미가 있죠. 유튜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예 모르는 그때, 그리고 제가 방송을 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들어와 주셔서 남겨주셨던 아주 귀중한 댓글들과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너무 많죠. 근데 애플파이님 너무 예뻐요. 소중한 존재 언니, 은혜 언니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행복을 빌어주셨고요. 채널 개설해주셔서 감사해요. 은혜님 생활 많이 공유해주세요. 은혜님처럼 영상도 너무 센스있고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읽어봤어요. 너무 많은 사실 뭐 댓글들도 해주시고 저희 라방하고 이러면 이제 찾아와주신 고정 게스트님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은혜로그인도 1년 동안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 딱 1년 됐잖아요. 1년밖에 아직 안 됐어요. 한 살이니까 앞으로 10살? 20살인가 몇 살? 우리 한 살이라서 어릴 때 우리 재미난 거 많이 하고요. 또 하루에 여러분들 지친 하루에 또 제 영상 보셔서 힘 얻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보탬이 없는 오늘도 이거를 약간 이렇게 설정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거짓말 잘 못하고요. 솔직한 거 좋아하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힐링하시고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해요. 안녕! 안녕!
내려보인다.